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풍입니다. 39번 들어가겠습니다. 아유, 말이 꼬이네요. 자, add other, 아이고, 이거부터 들어가면 되겠죠, 우리. 요거, 이게 순서 문제죠. 어이구, 잘못했네요, 이거. 자, 여기에 순서 문제니까 우리 해석은 배경 지식을 위해서 1번 앞에까지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thinking, 생각이란 것은 sometimes 빈도부사가 들어갔어요. 자, 빈도부사의 위치는 우리가 BD, JD, 1합인데 얘는 그냥 들어갔네요. 아무 상관없이. 자, 얘는 그냥 부사절로 써서 그냥 중간에 아무 때나 뒀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는. 자, thinking, 생각이란 것은 가끔씩 is described. 자, BPP 수동으로 썼죠. 묘사 되어지는데, 자, as는 자격의 몸으로써요. 또 process, 과정. 로써. 자, that은 여기서는 단수죠. that 단수, 단수 동사. 이 과정은 만드는데 symbolic, 상징적인 대변. 대표한단 말이에요. 대변하는데 우리의 external은 외부적인 자, environment, 환경에 대하여. 자, 그럼 사고의 과정이란 것은 뭐예요? 우리 외부의 것을 뭔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다? 사고의 과정이다. 묘사해 주는 것이. 이게 배경 지식이고 일단 위에 보겠습니다. 자, at other times 들어갔단 말은 앞에는 뭐가 들어가요? 우리 다른 시간이니까 자, sometimes가 들어가겠죠. 가끔씩은 뭔가가 되고 other times에는 이렇게 된다요. 자, thinking은 연류되어지는데 연관 자, something else 무언가 다른 것에 자, that 대시 받아준 것은 something 받아주고 있죠. 자, that we might characterize 우리가 특징화 자, might 조동사 동사 원형 썼고요. 아마도 특징화하는데 as 뭐뭐로써 자, imagination 상상으로써 자, 그러면 여기서 뭐 보면은 sometimes에는 무식이하고 자, versus other times에는 상상한대요. 자, 상상이란 것은 일단 우리가는 내부적인 과정으로 머릿속에서 하는 거고 자, sometimes는 약간 외부적인 과정이 사고의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자, 아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외부적인 사고 과정 가끔씩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부적인 사고 과정에 뒤에 뭐가 나와요? 예시가 들어가는 게 좀 좋겠죠 지금. 자 보면 it ordinarily는 삽입절이요. 일반적으로 자 it이 말하는 건 당연히 주어 아까 나왔던 thinking이겠죠. 사고라는 것은 자 일반적으로 is thought 생각되어지는데 자 thought 전치사 of입니다. 자 thought of as는 또 자격의 로속이에요. 자 occurring 일어나는 것으로서 자, of 전치사 뒤에 또 명사 써야 되니까 자, ing 명사로 처리했다고 봐주셔도 됩니다. 발생 자, 하면 발생하는데 두뇌 속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다음 it도 여기에서는 두뇌 아, 두뇌란다 사고죠, 사고 자, 하면 thinking 사고라는 것은 is about the world 세계에 관한 것인데 자, existing 여기서 앞에 나오는 월드 수식해줍니다. 자, 세계인데 existing outside the brain, 두뇌 밖에서. 자, 여기가 키포인트인데 두뇌 밖에서 존재하는 것을 보고 이해하는 것은 외부의 물건.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얘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이벤트에 대한 사고. 그래서 답은 2번에 들어가요. 자, 2번에 들어가고 여기서는 뭐예요? 외부 사고로 하고 지금 가끔씩 다른 시간에 얻은 내부적인 상상력을 이용한다. 상상력 자체가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니까 여기는 이제부터는 예시로 내부가 나오면 됩니다. 자, is은 여기서는 받아주는 게 뭐예요? imagination 잡아야 되겠죠. is 여기서 상상력. 상상력. 자, 상상력은 재조직. 그래서 리가 재조직화한다. 제가 이제자가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3인칭 단수 처리했습니다. 동사. 자, 재조직하는데 the symbolic stuff. 상징적인 것들. 것들을. 자, 1번이 images, 이미지. 그다음 concept. 개념. 그다음 ideas. 아이디어. 그다음 words. 단어들의 상징적인 것들을. 자, in the internal landscape.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빈칸 넣기로 internal 내부예요. 맞죠? 자, 아까 전에는 여기서는 external 외부 썼어요. 그래서 외부적 사고, 이제부터 내부적 사고가 딱 들어맞죠? 그러면은, 내부적인, 내부적, 자, 랜드스케이프는 원래
땅, 경치라는 뜻으로 쓰면 여기서는 분야, 분야라고 의역하겠습니다. 내부적인 마음속의 분야에서.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길다 이거. 자, these imaginative recordings, 이러한 상상적인, 아니 레코딩 아니네요, reordering, 재순서화, 다시 순서화 시키는 것은 재배열이라고 하면 되겠네. 자, eventually 삽입절이고요. 결국. 자, 그래서 주어 복수, 그 다음 여기서는 조동사 썼네요 그냥. 자, may 아마도 enable, enable A to B죠. 자, enable은 허락 해주는데, 우리가 to predict 예측하는 것을 허락해줘, 새로운 상황들을 in 우리의 환경 내부에서. 자, 그리고 자 make 만들도록 어떻게 해줘요? 여기서는 주의해야 되는 게, 자, enable A to B의 동사 원형의 1번. 자, enable A to B에 사실상 여기서는 to 생략되고 동사 원형이 2번 썼다고 봐줘야 되겠죠. 그럼 해석은 어떻게 들어가요? enable A to B, enable A to B로 허락해줘, 만들도록 동사 원형. adaptive는 적응적인 응답들, 적응적인 응답들을 만들도록 허락해준다. 자, 이렇게 내부적인 사고가. 자, day가 말하는 것도 여기서는 reordering으로 잡아주는 게 낫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재배열. 또 안 되네요. 아, 이렇게 늦게 들어가지. 자, 이 재배열은 can 조동사 동사 원형 이끌 수가 있는데, 자, 또 lead A to B죠. 자, 우리를. 자, to 어디로? 자, create 동사 원형, 만들도록. 자, scientific conception, 과학적인 개념들. 자, 과학적인 개념들, of universe, 우주, 우주에 대한 과학적인 개념들을. 자, 그 다음 여기서는 lead A to B의 또 동사 원형에 보시면은, 자, lead A2의 1번이고 2, 그 다음 또 2 2번이에요 그 다음 2 3번이죠 마지막 OR 2 4번까지 가네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이끈다로 가야 됩니다. 자, 이끄는데 만드는 것을, 과학적인 개념들을 우주에. 그 다음 compose 작곡 하는데, 아, 이게 컴퓨터가 딸리나. 작곡하는 걸 돕는데 심포니 교향곡, 그 다음 또 이끄는데 소설 쓰기, 또 이끄는데 or to make no particular, 특정한 응답이 전혀 없도록, 특정한 응답이 없는데도 가끔씩 error 이끌기도 한다. 자, having a mind, 자, 한번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동명사가 주어로 썼죠. 닌스의 3인칭 단수 의미하는데, 자, an organism, 유기체, 하나의 유기체가, 자, 동사 form한다는 것을, 형성한다는 것을. 자, neutral representation, 신경적인 대표화, 대표화를 이끄는데, 자, 대표화들은 위치 이러한 신경적으로 대표화되는 것들은 can become 될 수가 있는데, images가 그러면 이미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can 조동사의 동사 원형이 1번 썼죠. 자, 그 다음 can 조동사와 동사 원형의 be 동사 원형 쓴 겁니다. 자, 여기서 좀 내려가세요. 아, 지적이네요. 자, 다시 can 조동사와 동사 원형의 1번. 자, 위치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신경을 통한, 잠시만요. 자, 신경을 통한 대표화는 can become 될 수가 있다, 이미지들이. 또 can be 또 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수동으로 can be pp로 썼죠. 자, 그래서 can be pp로 manipulated 조작되어질 수 있고, 자, 어디에서? in the process 과정에서. 자, 어떤 과정이냐면 또 과거분사예요. cold thought 사고라는 불리는 과정에. 자, 그 다음, 자, eventually 또 삽입절이고 맨 마지막에 3번 can influence, 여기서도 동사원형에. 그래서, 자, 여기서 다시 보시면 can 동사원형 1번, 자, can 동사원형 2번, 자, can 동사원형 3번,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알로 써놔서 헷갈리겠네. 이거를 다시 동사원형에 3번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3번 영향 을 줄 수 있는데 behavior 행동에. 자, by ing helping 도움으로써. 자, help 준사역 동사니까 동사 원형 썼죠.
그래서 2 들어가도 되겠죠 여기서는. 자, 뭘 돕냐? predict 예측 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하는 걸 돕는데, 자, future 미래를 1번 그다음 여기도 이렇게 썼네요. help predict 1번 썼고요. 자, 그 다음 2번이 이렇게 썼네요. 그 다음 3번이 이렇게 썼죠. 아, 진짜 이 병렬구조 좀 이렇게 귀찮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help 준수학 동사 때문에, 자, 1번의 동사 원형 predict, 자, 미래를 예측하고 또 도와주는데 plan 계획하는 것을 따라서, 자, according는 딱 각각 따라서, 그리고 또 3번 더 도와주는데 뭐를 선택하는데 다음에 행동을. 자, 그래서 내부적 혹은 외부적 사고 과정이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좀 약간 난해하게 써놨죠. 깔끔하게 써놓지 뭐죠. 그래서 소재는 우리 빅키 씨가 이 사고의 과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부적 내부적 사고의 정의.